10번째 퍼즐입니다. 이번부터 10번째부터 11번째, 12번째까지는 이전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약간 더 도전적인 문제들이에요. 투 브라더스, 10번째 두 명의 형제입니다. 어느 날 나는 A와 B라고 하는 두 형제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타입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만 몰란 게 아니라 그들이 같은 타입인지 아닌지 여부도 물론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한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하니까 그게 만난 시점이 데이인지 나이트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자, 아래가 그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들 중에 한 명은 적어도 우리들 중에 한 명은 데이 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B가 A가 나이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이 각자의 타입도 알겠고 그리고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알겠어요. What is the solution? 각자의 타입과 이게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men. Didn't see you coming. Hell, it's like I've been running. Is my mind playing tricks on me? Or is she one up on me? If I had to testify, I can only say she's the truth. It's like prayers went up and sent me you. 그럼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A와 B가 둘 다 참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적어볼까요? Both A and B are true. 둘 다 참말을 하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얘가 참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day night라는 것도 참말이고 A가 night라는 거 하는 말도 참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A는 night가 되고 B는 day night가 되죠. 그러면은 A는 night가 되고 그리고 B는 day night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래야지 둘 다 이 두 개의 명제가 모순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명은 day night고 한 명은 night면은 둘 다 참말을 할 수는 없죠. 그죠? 한 명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됐나요? 모순이 발생해요. 그러면 contradiction. 둘 다 참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참말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러면 둘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둘 다 어떤 거짓말을 한다. A and B lies.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B부터 보죠. B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얘가 night가 아니라 A는 day night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day night라고 하는 말의 부정은 어떻게 되죠? 그 반대는 어떤 의미예요?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day night다 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둘 다 day night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B는 A와 B 둘 다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얘가 night가 되고 A 말이 맞다면은 아니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A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B도 NK에 되고 A 역시도 NK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A가 DK라고 하는 말과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모순되죠? 역시 컨트러딕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둘 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참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둘 중에 한 명은 참말하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럼 만약에 A만 참말을 하는 경우 If only A is honest 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참말을 하고 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B는 거짓말이니까 A가 night가 아니라 day night라는 거죠. 그죠? 얘는 day night고 이 친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데이 나이트가 되고
A는 참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A가 참말을 하고 있고 day night이면은 지금은 day죠. 그죠? 그러면 A는 day night이고 그리고 참말을 하고 있으니까 day night가 참말을 하니까 지금은 day가 되는 거죠. night가 아니라 day죠. 그죠? 만약에 B만 안스타한 경우 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아니스트라 하면은 A가 나이트 나이트란 말이잖아요. 그죠? A는 나이트 나이트가 되고 나이트 나이트가 되고 나이트 나이트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는 D죠. D가 되죠. 그죠? 둘 다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또한 두 중에 한 명이 데이 나이트라고 하는 말은 둘 다 데이 나이트가 아니다. 둘 다 나이트 나이트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A가 나이트 나이트 되고 B도 나이트 나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B는 어떻게 되나요? B도 나이트 나이트가 돼야 되는데 한 명 B는 참말을 하고 A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모순되잖아요. 이 경우는 모순됩니다. 컨트라딕션이 오게 되죠. 컨트라딕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겠네. 그죠? A가 데이 나이트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데이고 그리고 B가 데이 나이트인지 나이트 나이트인지는 바로 알 수 있죠. 왜 그런가요? 이 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은 데이에 거짓말하니까 B는 나이트 나이트가 돼야 되겠죠. B는 나이트 나이트. 그렇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